자동차의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부동액 생산부터 의약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까지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평택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홍 색깔의 액체를 비커에 따르고 있는 기술자가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색깔이 되게 예쁜데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동액을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부동액이에요? 예. 자동차 엔진에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부동액. 부동액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과연 부동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동화로 다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컨트롤 룸에서 다 그 자동 제어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인해서 기술자는 화학재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제 자동 계량에 해가지고 그 부동액에서 이제 겨울철에 동결 방지 할 수 있는 원료인 에틸렌 글리콜 투입 과정입니다. 부동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기계에 투입해야 한다고. 네, 지금 부동액에 들어가는 산화 방지제를 계량하여 투입하였습니다. 원료를 배합하고 녹인 뒤에 충전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공정을 거쳐야 부동액이 완성된단다. 저희 부동액은 내연기관용 부동액은 국내 점유율 60%, 전기차용 부동액은 국내 점유율 90%, 수소연료 전기차의 부동액은 국내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여기에 모든 제품이 적재되어서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부동액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연구도 하고 있다고. 기술자는 시험을 할 거라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어라? 이건 처음 보는 물건인데? 네, 이거는 금속 시험편입니다.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속 재질에 대해서 금속 부식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속 부식 평가에는 알루미늄, 주철, 강, 황동 등 다양한 금속들이 쓰인다고. 일반 부동액과 개발한 부동액의 차이를 보여준다며 각각 비커에 750cc씩 붓는 기술자. 네, 이제 그 자동차에서 엔진 온도가 올라가듯이 온도를 올려서 이제 금속 부식 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술자는 시험을 하기 전 정해진 기준의 온도에 맞춰 시험을 진행한다고. AS 규격에는 88도씨에 2주간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하여 98도씨에서 4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해 보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들 자사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금속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지만 시중 유통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개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 주철, 강에서 지금 부식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금속의 변화들. 부동액은 무엇보다 금속이 부식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술자. 자동차에서는 엔진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라지에타에서도 그 접합 부위에서 부식이 나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차량의 엔진에서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는 비커 안에 있는 금속의 전선을 꼽는데 그러자 비커에 있던 냉각액에 기포가 나오기 시작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90V 전류가 흐르면서 부동액에서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서 금속 표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이 발생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전기 자동차 냉각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냉각액에 비해 일반 부동액은 전기 절연성이 낮아 온도가 올라간다고. 사용자께서는 그 전기 자동차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꼭 전기 자동차용 부동액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를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술자. 그 결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유원 교환 수지에서도 색깔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염료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색깔이 없어지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 가루는 도대체 뭔지? 이온 교환 수지입니다. 수소전기차에서는 이온 용출 물질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온 수지가 필름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냉각액은 이온 교환 수지로 인해 금방 색상이 없어지곤 했지만 기술자의 수소전기차용 냉각액은 문제없이 색상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저희가 개발한 수소전기차 냉각액 개발 염료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색을 띠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자동차 안전사고 등 음용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색상을 부여하는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에서 그 누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 부동액이 누수가 일어났구나, 와셔액이 누수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부동액을 개발해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기술자. 앞으로 저희들은 친환경 제품인 수소 연료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냉각액을 해외 자동차 메이커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수원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냥 평범한 회사 사무실 같은데. 어라?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기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게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지금 질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질병을 진단한다고요? 네, 저희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요. 이거는 그중에서도 이제 주의력 결핍장애 아동을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고글로 VR 게임을 하면서 주의력 결핍장애를 진단한다는 기술자. 디지털 치료제는 약물이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가상현실이나 앱 등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이제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VR로 어떻게 질병을 진단한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저희 주의력 결핍장애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VR 고글을 착용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후 하나씩 공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기술자. 딱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주의력 결핍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기존 VR 게임의 재미 요소와 폭력성은 제외하고 정적인 진단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가상 환경에서 아이의 행동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체크하다 보니 주관적이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콘텐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완료하게 되면은 행동 데이터나 결과들이 서버실로 전송이 되거든요. 거기서 AI가 분석합니다. AI 분석을 통해 아이의 집중력, 기억력, 사회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술자.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오각형 모양을 바탕으로 아이가 어느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아이들이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치료제를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션들이 있는데 그 미션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게 또 있다며 갑자기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기술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바로 그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아, 이게요? 그냥 보기에는 일반 신발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안에는 특별한 게 들어있다고. 여기 안에 보시면 PCB가 있고 그리고 센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들로 당뇨발을 진단해주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일상에서 걸을 때 당뇨발 환자들은 압력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받는다고 한다. 걸음을 걸으시면은 어떤 부분에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 이 센서를 통해 기술자는 당뇨발을 예측할 수 있단다. 당뇨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발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많이 측정되는 부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당뇨발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센서를 보여주는데. PPG 센서를 이용해서 SPO2를 계산하게 되고 그 SPO2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그걸 감지해서 당뇨발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당뇨발의 경우 초기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절단까지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에 진동을 줘서 주의를 주는 등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질병 관련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추적을 하고 또 그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우울증의 중증도라든가 아니면 경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VR이나 게임을 통해 손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했다는 기술자.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저희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꿈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는 기술자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무한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는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기업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벌써 궁금하시다고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곳이 메타버스 기술로 정말 핫한 곳이다 해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할 모션수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모션수트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걸 보세요. 와, 이게 뭐예요? 모션 글러브요. 모션 글러브요? 네. 아,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거 맞나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션 수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른 분이랑도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진화 MC가 찾아간 곳은 낚시? 확실히 메타버스 기술을 만드는 기업답게 낚시 게임도 평범하지 않다는데 이 기술은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픽 기술이 구현되는데 이는 3D 스캐너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고화질 사진을 배경의 입체로 만들어 실제 현장처럼 만든 것이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의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독자적인 VR 원천 기술로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 기업 옥재윤 대표. 대표님, 제가 기업을 잠시 둘러보면서 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더 궁금해졌거든요. 기업 소개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모태는 그 메타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최근에 뭐 굉장히 큰 트렌드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핵심 기술들이 사실은 그 메타버스에 다 관련된 기술입니다. VR 기술이라든지 어떤 모션 트래킹 관련된 기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 개발들과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기술들을 저희가 망라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이야 이 메타버스 기술이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 모션 트래킹 기술이라는 거 없는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개발비가 자금이 소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고생도 많이 했고요. 급여를 뭐 체납한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요. 대표님, 그러면 우리 기업의 향후 목표도 궁금해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모션 트래킹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 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제 목표는 모든 가정에서, 모든 학교라든지 직장에서 보편화돼서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중추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을 연합할 수 있는 기술의 허브로 저희가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전 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오늘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 정말 기대돼요. 빨리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같이 하시죠.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데 오늘 찾아온 기술자들의 메타버스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저게 뭐예요? 굉장히 특이한 옷을 입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이 옷을 입으면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그 캐릭터가 제 몸이 동기화가 되는 그런 특수한 기술입니다. 저희는 그 기술을 모션 트래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관절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지금 다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모션 트래킹 기술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고난이도의 기술이지만 현재 기업은 마이크로 단위의 오차를 가진 실시간 모션 인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상용화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션 트래킹 기술은 앞으로 쇼핑, 의료, 직업 훈련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실제로 보니까 저도 착용하고 또 시험도 해보고 싶거든요. 방법 없을까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대신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신기술이니까요. 살짝 맛보기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같이 보시죠. 대표님, 저 여기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화면 보시면 그 캐릭터가 양쪽에 나오죠? 네. 예, 걔가 따라할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카메라가 지금 실시간으로 찍고 있고요. 그 이 카메라 뭐 특수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카메라예요.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 학습을 한 그 AI 인공지능으로 모션 트래킹을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진짜 움직이네요? 진화 MC의 행동에 맞춰 함께 따라 움직이는 캐릭터들.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이 기술은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며 별다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모션을 재현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일반 카메라가 초당 30에서 60프레임씩 촬영을 하며 찍은 이미지는 딥러닝이 학습된 모션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관절의 위치를 3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서 영상을 출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니, 대표님, 그런데 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부터 저기 계신 여성분이 저 자꾸 쳐다보시는데 가까이 가봐도 될까요? 네,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네. 그러면 이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하고 이제 공동 사업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라든지 자가 복제 쪽에 그 딥러닝 기술의 그 학습을 더 통해서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과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실래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안녕. Hi. Grace. What can I do to help? Greetings and salutations. 소피아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 피부와 유사한 질감의 플러버 소재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60여 개의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이 로봇은 현재 16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한국어 버전은 기업과 함께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네, 오늘 제가 저기 진아 씨 오신다고 해서요.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또 다른 기술이 있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해놨으니까요. 한번 직접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술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또 다른 특별한 기술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거예요? 메타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클론이요? 여기서 잠깐! 메타클론이란 실존 인물의 사진과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 등으로 가상현실 속 또 하나의 사용자를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보통 메타클론에서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은 영상, 사진으로 실존 인물을 재현한다고 하니까 현재 기술적인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로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기술은 딥페이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실존하는 인물을 가상세계에 재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우위나 기술적인 개발의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기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재현하는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가올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 회사를 돌아보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저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요? 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 제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해서 제가 왔는데 네. 아, 저 지금 진짜 피곤해요. 어디서 쉬면 돼요? 아, 이곳은 사실 쉬는 공간이 아니라요. 저희 개인 업무 공간이고요. 업무 공간이요? 아니, 여기 안마의자가 있는데 어떻게 업무 공간이에요? 아, 이 제품은 저희가 스마트 무빙 데스크라고 대표님께서 직접 보완해 내신 제품이고요. 목과 척추 그리고 손목을 가장 건강한 자세로 유지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곳에 오면 쉴 수 있다고 하신 거네요. 네네. 아니, 그런데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체험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진화 씨. 얼른 가서 확인해 주세요. 아, 담당자님, 저 여기 딱 앉았는데 정말 편해요. 아니, 이런 곳에서 업무만 볼 수 있다면 업무 효율성도 팍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어떻게 하다가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아, 사실 이 제품은 대표님께서 목 디스크가 있으신데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고안해 내시다가 만드신 제품이고요. 목과 척추, 그다음에 손목을 건강한 자세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데스크가 움직여주는 제품입니다. 아, 사실 이 디스크가 직장인들한테 고질병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서 업무를 가끔 보는데 너무 편해서 가끔 일하는 건지 쉬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은 안마 의자, 게이밍 의자 등 모든 의자와 연동시켜 사용이 가능하다. 각자 신체 사이즈가 다른 만큼 세 개의 축을 이용하여 맞춤 각도 제공은 물론 분산 시스템 설계를 통해 진동 및 흔들림까지도 함께 잡았다고 한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오늘 만나보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오늘의 기술자들. 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년간 연구개발에서 얻은 기업만의 기술로 VR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사하길 응원하겠습니다.